제발 도불행이라 승부하야 부해호리님 종아자는 기유연전 자로 문지하고 희한데 제발 유야는 호용이 관하 무소취제로다 부는 벌야라 정자발 부해지타는 상천하지 무현군야람 자로 용어 의구로 이기는 종기님 개가설지언이람 자로 이비실련이 부자지 여기구로 부자 미기용이 기기불능채 탁사리하야 이 적어 의아람 이 글을 이제 부해지탄이라고 하거든요. 부해지탄 바다에 떠서 어딘가 떠나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 돼서 부해지탄이라고 돼요. 제발 도 불행이라 승부하야 부우회호리니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때그 이라라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승부하야 뗏목을 타고 부우회호리니 바다로 떠서 갈 것이니 종아자는 기유연저 나를 추종할 사람은 나를 따라올 사람은 그 유일진저 유는 자루지요 아마 자루의 본명을 대는 거예요 자루가 나를 따라올 거다 이래요 근데 이거는 자루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따라올 거다라고 이렇게 가설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자로 문제하고 자로가 그 말을 듣고 희한데 기뻐한대. 여기서 보면 현인이나 범인이나 누구나 다 자기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발 유야는 호용이 관하 무소 취재로다. 그런데 공자님 항상 이 병만 주고 약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하시거든. 유야는 자로 너는 호용이 과하나 용기를 좋아함이 호자가 이게 거성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밑에 보면은 부는 부, 그죠? 종자와 호자는 병 거성 이렇게 써 있죠. 이 종자가 거성으로 쓰이지 않을 때는 이게 붙어 종자예요. 어디로 붙어? 근데 거성으로 쓸 때는 따를 종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호자는 다 아시지요? 좋을 호, 좋아할 호. 여기서는 좋아할 호자예요. 용기를 좋아함이 과아나 나보다 지나치나 나보다 뛰어나지만 무소 취재로다. 재는 이 재단할 재, 재탁할 재자예요. 헤아릴 재자예요. 취하여 헤아릴 바가 없도다. 네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 덤벙덤벙. 이걸 사리가 조리가 딱 맞도록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뭐 그런 거란 뜻이에요. 푸는 벌야라 붓자는 이게 뗏목 붓잔데 그지요? 그 나무목변에 이게 사실은 믿을 붓자지요 옆에 있는 게그 나무목이 붙으니까 뗏목 붓자가 되는 거고 물수변이 붙으면 뜰 붓자가 되는 거 맞죠? 빠지면 믿을 붓자 그죠?
부는 벌야라 뗏목이라는 뗏목 벌자예요. 정자왈 부해지탄은 이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해지탄. 부해지탄이 뭔가 성인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도가 펼쳐지지 않아서 그 바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탄식. 상 천하지 무현군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천하지 천하의 세상에 어진 군주가 없음을 상 아파하신 말씀이다. 지금도 국민들이 많이 그런 탄식을 많이 하지요. 이렇게 우리나라 인물이 이렇게 없느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자로 용어 의고로 자로는 의리에 용감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에 용감하기 때문에 위 기능 종기니 그가 능히 자기를 당신을 추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 따라올 거라고 말을 하니 개 가설지연이라. 이것은 다 가설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이거야. 참은 아니고. 그런데 자로는 이위 실연이 자로는 이위 실연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이위 생각을 해서 이희 부자지 여기고로 이 여자가 무슨 여자일까요? 허여할여 허락할 여자예요. 부자께서 공자께서 자기를 허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이런 게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막히는 부분일 거예요. 그죠? 이 여자는 그 허여할 여자예요. 인정할 여자예요. 부자 미기용이 그런데 공자께서 그 용감함, 용맹함을 미 아름답게 여겼지만 그러나 기기 불능세탁사리하야 이적어이하라. 그 용기는 좋아하는데 그가 불능세탁사리 제자는 재단할 제자예요. 그죠? 재단할 제 탁자는 헤아릴 탁 살이니까 일의 이치를 재탁하여 이 적어 의하라. 의로운 데에 적자는 맞을 적, 맞출 적자예요. 의로운 데에 맞출 수 없음을 기, 기자는 기롱할 기자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냐면 그 좀 더 침착하게 사리에 맞도록 헤아려서 처신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논어를 읽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 성인께서 이렇게 탄식한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아끼는 제자의 결점을 보충해준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죠.